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리사 자격증의 모든 것 요리공작소의 하로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볼 요리는 한식조리 기능사의 지짐 누름적을 만들어 볼 거고요. 시험 시간은 35분짜리 요리예요. 제일 먼저 요구사항부터 확인해 보고 올게요. 요구사항 확인이 끝났으면 재료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달걀, 소고기, 표고버섯, 당근, 실파, 도라지, 대파, 마늘, 이외에 기타 조미료들은 여기 자막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재료 분리 작업을 해볼 건데요. 달걀은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따로 분리해주세요. 소고기는 키친타월에 감싸서 핏물을 제거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접시에 따로 보관해주셔야 돼요. 이외의 재료들은 잘 씻어서 보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료 전처리 시작 전에 물을 끓여서 도라지랑 당근을 데칠 수 있도록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대파 마늘은 곱게 다져주세요. 도라지는 끝에를 살짝 잘라서 썩었는지 확인해보셔야 돼요. 상태가 괜찮으면 껍질을 돌려 깎아줄게요. 6 곱하기 1cm, 그 두께는 0.6cm로 막대기 모양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당근도 껍질 제거 후에 도라지랑 같은 크기로 잘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재단한 도라지랑 당근은 끓는 물에 데쳐내도록 할게요. 데칠 때는 소금 살짝 넣어주세요. 약 15초간 데쳐내겠습니다. 데친 도라지는 찬물에 헹궈서 물기 제거해주세요. 마찬가지로 15초간 데쳐내겠습니다. 실파는 6cm 길이로 잘라주세요. 도라지, 당근, 실파는 소금, 참기름으로 밑간해주도록 할게요. 소금 살짝 넣어주시고요. 참기름도 살짝 넣어주세요. 표고버섯은 물기 제거 후에 6 곱하기 1cm 막대기 모양으로 잘라주도록 할게요. 표고는 볶으면 옆면이 더 두꺼워지기 때문에 보통 0.6cm면 0.1cm 정도 더 작게 잘라주세요. 표고버섯은 간장, 설탕, 참기름을 1:1:1 비율로 섞어서 밑간해주도록 할 거예요. 소고기는 줄어드는 걸 감안해서 7 곱하기 1.2cm, 두께는 0.4cm로 두 개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재단한 고기는 줄어들지 않도록 칼집을 가운데 넣어주도록 할게요. 소고기 밑간을 해볼게요. 대파, 마늘 다진 거 넣어주세요. 간장, 설탕 넣어줄게요. 자, 깨우쳐 참기름은 소량씩 넣어주시고 깨는 부셔서 넣어주세요. 잘 섞어주세요. 달걀은 체에 내려서 달걀물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볶을 준비가 모두 끝났으면 이제 볶아보도록 할게요. 팬에 식용유를 살짝 둘러주시고요. 센 불에서 야채들을 볶아주도록 할게요. 실파는 볶지 않기 때문에 따로 보관해주도록 할게요. 도라지부터 볶도록 할게요. 다음에 당근 볶아주세요. 표고버섯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소고기를 볶아주도록 할게요. 볶는 작업이 끝났으니까 이제 꼬지에 끼워보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같은 위치에 재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모양을 미리 잡아주시고 꼬지에 끼워주세요. 위에서 1cm 아래로 내려간 뒤에 꽂아주세요.
꼬집 끼우는 작업이 끝났으면 이제 밀가루와 달걀물을 입혀서 지져보도록 할게요. 자, 지짐 누룽지 완성면은 표고 껍질이 있는 쪽을 완성면으로 잡을 거예요. 이렇게 달걀물까지 입혔으면 팬에 지져주세요. 불은 약한 불로 놔주도록 할게요. 식용유 살짝 코팅해주세요. 표고버섯 껍질이 있는 부분을 완성면으로 잡을 건데요. 이 부분부터 지져주세요. 잘 눌러가면서 지져주셔야 돼요. 빈틈이 많이 보이면 달걀물을 덧발라서 구워주셔야 돼요. 지금처럼 달걀물이 골고루 빈틈없이 발라지게 되면은 앞뒤로 천천히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달걀물이 양쪽으로 다 익게 되면은 이제 팬에서 빼주도록 할게요. 이 상태로 살짝 식히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지짐 누룽지 식으면은 꼬지를 빼주세요. 빼실 때는 나사 빼듯이 돌려서 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꼬지에 빼낸 지짐 누룽지은 완성 접시에 담아주세요. 짜잔! 자, 이렇게 해서 지짐 누룽지 완성이 됐고요. 이제 지짐 누룽지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재료들의 크기가 6 곱하기 1cm, 0.6cm가 나왔는지 체크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지짐 누룽지은 감독관이 이렇게 들었을 때 분리되지 않고 모양 그대로 붙어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지짐 누룽지은 그 크기가 두께가 일정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면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